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튬 텔러 한효진입니다. 오늘은 소녀전선 발터 PPK의 2019년 터뷸런스 소닉 버전 의상 제작기를 가지고 왔어요. 원단을 선택하고 패턴을 뜬 이후에 재단을 하였고요. 다리미질을 한 이후에 올풀림 방지를 했는데, 노방 원단의 경우는 태우는 기법을 사용했고, 나머지 원단은 오버로크를 이용했습니다. 중간 점검을 간간이 하면서 옷을 완성했고요. 하의 같은 경우는 스타킹과 토시를 일체형으로 제작했습니다. 옷에 쓰는 글은 알료를 사용하였는데요. 알료가 조금 제가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서 색상이 약간 옅게 결과물이 좀 나왔어요. 부자재 같은 경우는 손바느질로 장식끈을 달아주었고요. 아직 코로나의 위험이 있어서 집에서만 잠깐 입어보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